다음은 항공업계 소식입니다. 지난 1988년에 설립된 국내 2위 항공사죠. 아시아나항공이 출범 31년 만에 범현대가로 둥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아시아나를 파는 쪽, 그러니까 금호산업과 사는 쪽 HE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오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조금 전 아시아나 지분 30.77%를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넘기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항공 주식매매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호산업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구주가격,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 등 세부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양측은 통합 손해배상 한도로 9.9%를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HDC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 금액으로 2조 5천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3,200억 원대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아시아나 항공 경영 정상화에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의 자본은 1조 1천억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현재 660%에서 3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에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장 기자, 이렇게 주식매매 계약까지 체결이 되면 뭐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네, HDC는 새해인 다음 달에 아시아나 항공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 교체, 유상증자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현대가에서는 현대백화점과 현대오일뱅크, KCC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추가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한때 재계 7위였던 금호그룹은 6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반면 33위였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17위로 재계 순위가 수직 상승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